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은 뇌졸중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이란 뇌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중풍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의학적인 용어로서는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또 뇌가 터지는 것은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 하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반면에 여름철에도 많이 발생률이 높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피하 혈관이 이완되어서 혈압이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는 피부가 수축되어 오히려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원인은 기온 차이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기온 차이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뇌졸중에는 다섯 가지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편측 마비입니다. 그래서 얼굴, 팔, 다리 등이 마비되거나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 마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서 말을 어눌하게 하시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보행 장애가 생깁니다. 우리들은 걸음을 걸을 때 몸의 중심을 잡고 걸어야 되는데 몸의 중심을 잃을 경우에는 낙상 위험도 커지게 되는 거죠. 또네 번째로는 시각 장애가 생깁니다. 앞에 물체가 있을 때두 가지로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이러한 증상들은 수시간 이내 또는 24시간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별거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놔두게 되면 큰일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혈관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119에 신고하셔서 병원 진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받지 않고 그냥 놔두시면 수일 이내에 다시 재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재발해서 병원 진료를 가게 되면 우리는 한쪽에 반신 마비가 되어서 평생 동안 침상 생활을 하시거나 재활 치료를 받는다고 하여도 고통은 배가 됩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르신들, 아까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다섯 가지 전조 증상을 꼭 기억하셔서 어떠한 경우라도 한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꼭 병원 진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어르신들, 그러면 뇌졸중 없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